원숭이 정령. 이 근처에서 요괴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내가 찾아볼게. 요괴 레이더 온. 저기다! 호랑나비, 전기 요괴를 잡아! 하늘로 솟구쳐라! 플라이 하이! 드디어 잡았다! 내 정령이랑 요괴 라이더는 아직도 반응이 없는 거지. 부럽다 기운찬. 넌 정령이 깨어나서. 난 네가 더 부럽거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정도로 못되게 굴어? 말도 마. 와, 백설공주 개모고파기 스크루지 영감이야. 누가? 누구는 누구야? 귀 큰 토끼지. 지금 너라고 했나? 그래, 너. 너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라고! 아니야! 자기 정령을 흉본 벌 운동장 열 바퀴 뛴다. 너 흉 안 봤어. 나 토끼야. 다 들었거든. 거짓말까지 한 벌로 운동장 스무 바퀴 뛴다. 아까 오자마자 열 바퀴 뛰었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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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하나? 빨리 뛰어! 불에도 부럽다. 너는 언제 깨어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전기요괴를 놓쳤습니다. 아무래도 전선을 타고 도망을 가니까 잡기가 힘들 거예요. 그 전기요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신 이소벨 학생은 이 신입생 좀 지켜봐 줄래요? 여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 아이는 이소벨 학생이나 우리 요괴볼 아카데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거예요. 그 아이가? 안녕하세요, 이소벨 선배님. 날 알아? 그럼요. 여기 처음 온 날 호랑이 정령으로 탈출 요괴 잡는 거 보고 완전히 팬 됐어요. 그랬어? 그런데 그 요괴볼은 어떤 정령이지? 아, 그게요. 모르겠어요. 요괴 라이더도 반응을 안 하고 당연히 요괴볼도 안 깨어나고. 내가 좀 봐도 될까? 혹시... 돌킹 아브락사스. 우와. 우와. 원래 요괴 라이더는 요괴볼과 합체되는 순간 자연에서 에너지를 모아 요괴볼을 깨어나게 해. 하지만 선택받은 아브락사스의 요괴 라이더들은 누군가 에너지를 전해줘야만 작동을 하지. 아브락사스의 요괴 라이더? 내 요괴 라이더 콘돌킹도 같은 방법으로 깨어났어. 그럼 선배님도 다른 사람한테 에너지를 받았다는 거네요? 누구한테요? 그건 차차 알게 될 거야. 자, 이제 해봐.
전설의 최강 요괴 이찬숭이다. 와, 반가워 고래킹. 이찬숭이, 난 나찬, 네 테이머야. 누구 맘대로 내 테이머야? 날 깨워준 건 고마운데 그런 걸로 나랑 은근슬쩍 엮으려고 하지 마. 아무튼 고맙다. 야, 이천숭이 거기서! 야, 거기서! 내가 테이머라니까! 설마 저 이천숭이라는 정령? 이천숭이! 이천숭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쪽이야! 진짜 빠르네. 기다려! 이천숭이! 그렇게 쫓아가선 평생 못 잡아. 만약 저 원숭이 정령이 전설에 나오는 그 정령이라면 부르는 주문이 메카드에 있을 거야. 메카드예요? 아! 여기 뭐라고 쓰여있네요? 리듬을 타면서 읽으라는데요? 멍키 컹컹 치타 컹컹 금고아라 긴고아라 컹컹! 제발 살려줘. 안 도망갈게. 제발 그만해. 어쩌죠? 너무 간지러워 보이는데. 그 밑에 있는 주문을 외워봐. 컹컹 긴고아라 금고아라. 우와, 이거 대단한데? 역시 저 원숭이 정령은 전설의 손오공이야.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요? 손오공도 요괴였어. 현자인 삼장법사와 계약을 하고 다른 요괴를 잡은 거지. 요괴나 정령은 모두 같은 존재. 현자들과 계약한 12지신을 정령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요괴라고 불렀을 뿐이니까. 맞다! 내가 삼장법사님이랑 요괴를 잡으러 다녔는데 돼지 저팔계가 배신하는 바람에 요괴들한테 잡혀서 요괴볼에 봉인된 다음 지구 밖으로 던져졌어. 그 바람에 2000년을 넘게 지구 주위를 돌다가 인공위성과 함께 지구로 다시 돌아왔지. 대형 사고를 치면서 돌아왔네. 아이, 그러니까 날 찾아온 게 운명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 에이, 따지고 보면 그것도 운명이지 뭐. 그러잖아, 진짜 손오공이라면 요괴를 잘 잡겠네? 글쎄, 요괴 잡아본 지 2000년이 넘었어. 좋아,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 선배님이 직접이야? 고마워요! 호랑나비 대신 지난번에 잡은 5000개로 싸워주지. 사라져라, 빠뿅! 사라져라! 어? 어딨지? 빨간 엉덩이 더 빨개지겠네. 나찬 뭐해? 내 테이머가 되고 싶다며? 그럼 공격을 해야지. 그렇지. 커져라, 세져라, 슈퍼 여의보. 가져라. 요괴볼 안에 있을 때 운동 좀 할걸. 잠깐만, 다른 메카드를 써볼게요. 뭐든지 흉내낸다, 카피카피 몽키. 카피카피? 그게 공격이야? 그게 뭐냐면 말이야. 사라져라, 뿅! 어디로 간 거야? 짜잔! 도망이다, 빠뿅! 쫓아간다, 빠뿅! 말도 안 돼! 그렇구나! 원숭이는 흉내를 잘 내니까 상대의 기술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가져라! 여의보! 이겼다! 이찬숭이! 오, 너 좀 하는데!
너 좀 하는데? 아야 장난치지 말고. 아야 장난치지 말고. 어쭈 그렇다면 이천순이 바보 멍청이. 나찬 바보 멍청이. 너 몽키 컹컹 치타 컹컹 금고아라 킹고아라 컹컹. 그만. 간지러워. 진작 그럴 것이지. 나찬이나 저 이찬순이 둘 다 엉뚱하긴 한데 좀 더 두고 봐야겠어. 뭔가 기대되는걸?